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 자칭군에 여섯 번을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염색을 못해요. 죽을란 사람이었어요. 이 여섯 번째 생각이 났어요. 아유, 여러분들이 정성을 해주시고, 가족과 자식들, 정성을 다 해서. 네. 목소리 조금 크게 해주세요. 네. 오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네.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몸은 가셨지만, 그 사상과 예술과 인격과 그 모든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그 선생님께 목숨을 바쳤고요. 미쳤어요. 네. 지금 미국에 사모님도 돌아가셨고, 장녀, 따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네. 이남 일녀가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남선생님 어려서 남선생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을 모시는 역할을 저희가 41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업입니다. 가요계에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기감이 되는 일입니다. 반장이 세운 지가 22년 되었고요. 오늘 노름이 참배를 거룩하게 되는 거는 시간이 있는 부분 가시면 됩니다. 복수로 꾸몄을 때 정말 아주 멋있는 걸 우리가 35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멋있죠? 네. 그곳에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곳이에요. 아주 좋은 자리에 남생들을 봤어요. 여러분의 정성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모임을 준비까지 우리 김진주 씨, 상목장 그리고 남방원 선생님 잘 아시죠? 55년 됐습니다. 남생 혼을 모시는 목숨을 가진 사람이에요. 남생 회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민성이 예도 실장. 지금 남대장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60년 됐어요. 그러나 그분의 노래와 인격과 그분의 사상은 더욱더 빛나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끝났습니다. 우리 회장님 노래 한 곡 지금 못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노래 들으면 실망하실 텐데. 아유. 박수 소리가 적어요. 귀한 박수. 귀한 박수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남생 28번. 피드웅이 100여곡이에요. 일제 때 50여곡, 해방 후에 50여곡. 합쳐서 100여곡. 제가 알고 있는 노래만 70년대. 광주에서만 때도 우리에게서 전라도 광주에서 왔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성의봉도. 네, 김주경 씨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고마워요, 진짜. 야, 모든 분들이 아니, 아니야, 그만하지.
가수 없었어. 오신 분들의 KTX 가수가 왔어.